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6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재범 씨의 아버지 사진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임재범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복잡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임재범 씨는 유명한 아나운서의 사생아였고 배우 손지창 씨는 배다른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연 때문에 아버지는 그들을 숨기고 돌보지 않아서 임재범 씨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손지창 씨는 이모부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방치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사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미움과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죠. 차가운 길목에 서서 참 오래 기다렸었죠. 그 마음을 얻으려, 그 마음을 이해하려 기웃대던 시간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사진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온 길은 복잡한 마음이죠. 이별은 미움을 덮죠.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방임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임재범 씨의 사부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부곡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어왔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처절한 사부곡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신을 홀로 둘 것을 예언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6시는 유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지금의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편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이후에 남은 네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인가? 1세기 역사가 탈루스나 37년경 광범위한 연대기를 썼던 그리스의 역사가 플레고는 이것을 일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세기 기독교 역사가인 아프리카누스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음력으로 14일을 유월절로 축하하며 유월절 전날의 구원의 감격을 기념한다. 그러나 태양의 일식은 달이 태양 앞에 올 때만 일어난다. 그리고 일식은 단지 초승달의 첫날과 금음달의 마지막 날 사이에서 일어나고 다른 어떤 시간에 일어날 수 없다. 달이 태양과 거의 반대 방향일 때 어떻게 일식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 그림을 보면 가운데 초록색 원에 있는 것이 지구이고 위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정오에는 노란 원으로 표시된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절대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식은 한 장소에서 최대 7분 31초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두움은 약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대해
역사적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탈루스, 플레곤, 아프리카누스, 터툴리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째, 이 어둠은 믿음을 위한 초자연적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수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이 어둠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연이 반응했다는 것은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우주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태양조차도 그 더러운 행위를 바라보는 것을 혐오하는 것처럼 외면했다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민과 고통 중에 죽어갈 때 무생물인 천연계가 함께 신음했습니다. 태양은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빛을 거두었고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려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부서졌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771페이지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웠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날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고사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느냐 이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전 의식과 절기들은 우리 죄를 위해 대속죄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의식과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식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의문의 율법의 조항에 갇혀 그것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이날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만큼이나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우게 됩니다. 오늘날 각종 이설과 이단과 편견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은 처음에는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요청을 거절해서 돌려보냈죠.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자 결국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섭니다.
사도 베드로는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에 눈이 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갑자기 놀라면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은 그 나귀에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다시 길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 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한쪽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발람의 다리가 담과 그 나귀 사이에 끼게 됩니다. 발람이 또 화를 내면서 채찍질을 하자 이번에는 나귀가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발람은 그 나귀를 지팡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보니까 한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사람이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짐승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할 정도로 불의의 싹스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곁에 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 자기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지한 확신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과 또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어둠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양이 뭡니까? 메리엄 그 웹스터 사전에서는 희생양은 성경의 대속죄일 의식에서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머리에 얹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이성적인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희생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희생양이란 단어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나 정권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추방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희생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세 마녀 사냥이나 유대인 학살, 그리고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건 등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 등도 이 불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종교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희생양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고 이대로 두면 백성이 예수를 왕으로 옹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어찌하면 좋을까? 자,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전형적인 희생양 논리입니다. 가야바는 이 희생양의 논리를 랍비의 문헌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왔지만 그것마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대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실 랍바에 보면 이 해석을 이 성경절을 해석하면서 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6절 이하를 해석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처형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희생양의 논리입니다. 가야바는 이 주석을 근거로 예수가 비록 무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야바는 단지 유대 민족의 안녕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 말을 인용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시간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양을 자취하신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범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죗된 성향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 손은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기 위해 지칠 줄 모르던 그분의 발은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온 인류의 죄가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께 놓여졌습니다. 희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온 땅이 짙은 어둠으로 덮일 때 온 세상의 죄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희생양이 되시고 왕따가 되어서 외롭게 고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부곡을 들을 차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짙은 어둠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려앉았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그 정적과 어둠을 뚫고 예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엘리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고 라마 사박다니는 순수한 아람어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2편은 가장 큰 피해를 지닌 예언적이고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서두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 시의 첫 절과 8절, 16절, 18절 등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다윗의 경험이 부분적으로 메시아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한 일, 또 예수께서 애굽에서 돌아온 일,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또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들이 모두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 중에 어떤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들은 대략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상황에만 적용되는 예언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전적으로 메시아의 강림과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대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포함한 예언이 있고, 또 네 번째는 당대와 후일 메시아에 이중 적용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적 경험이나 역사적 사건이 후대에 무엇을 근거로 메시아에게 이중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영감받은 기자가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경험을 묘사한 구약의 예언 중 어떤 부분들을 발췌하여 인용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용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왜 희생양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애절한 사부곡을 부르게 하셨습니까?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구주께서 저 참혹한 고뇌와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다 그대를 위합니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미움, 나의 다툼, 나의 나태함, 나의 교만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찬미가 134장의 가사를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거룩한 머리에, 이 찬미는 12세기 수도사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라틴어로 작사한 것을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되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이 가사를 1601년 독일의 한스 하슬러가 지은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라는 그 유행가 곡에 붙여서 찬미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여러분 잘 아시는 바흐가 이 곡을 너무나 사랑해서 리듬을 약간 수정한 다음에 마태 순환곡에 네 가지 다른 설정에 각기 다른 화음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찬미가에도 실리게 된 겁니다.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 상하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주 다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고난 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받아 큰 죄인 복받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오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바치리. 날 굽어 살피시오 큰 은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오리까. 내 받을 죽음 고통 주 대신 당했네. 오 영원히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변찮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그 은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찾은 바 되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피로 사신 저희 몸과 영혼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송구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